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월 18일 금요일 SBS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당신들 누구요? MBC 5시 뉴스입니다. MBC 5시 뉴스 LIG 손해보험 제공입니다. 북한은 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국들이 오는 20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미래창조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 전북군산의 한 화학공장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는 미래창조적 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에볼라 발병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에볼라 확산을 바란다면 저해를 주는 언행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아셈 회의에서 에볼라가 발병한 한국에서 교황님을 다시 뵙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김영세계은행 총재가 연대 부족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 200여 세대가 정전됐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넉 대와 주택의 담장 세 군데가 파손됐고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중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단체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복구가 완료돼 현재는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원을 알 수 없거나 45살 조모 씨도 의심되는 시신이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친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검사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검시를 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관련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해 검사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에게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직접 검시에 나서도록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김정은 정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 경북 경주 동남동쪽 18km 지역에서 규모 8.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울산과 포항 등지에서 건물이 흔들림을 느꼈지만 피해는 없었으며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기획재정부 관계자 조모 씨의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최근 약 8년 만에 북한에 다녀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친분이 있다고 사칭해 이명박 정부에게 10만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해주겠다고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가로챈 어학원 강사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중소기업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6일 방북한 어학원 강사들은 1개월가량 북한에 머무는 동안 북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최모 씨 등 3명으로부터 로비자금 3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19호 태풍 남형석 기장은 오늘 아침 9시쯤 일본 대형마트와 백화점 남서쪽 해안에 상륙하면서 빠르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지방 기온이 107도, 서울이 1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한낮엔 오늘처럼 기온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한광섭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 LIG 손해보험 제공이었습니다.